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파예요. 안녕 양파야. 인사해. 왜 새소리를 내지 자꾸? 여러분들이 양파를 유튜브에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출연을 짧게 시켜봤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길게 시켜볼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이렇게 짠 하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는데 제가 심각한 감기와 비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엄청나게 막혀있고 촬영 중간중간에 훌쩍훌쩍 거리거나 코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려요. 미치겠네. 아무튼 오늘은 하울 영상을 드디어 처음으로 찍어볼 거예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놔서 그렇지 한 50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대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진짜 단순하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뭘 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나 근데 비염 때문에 얼굴 부었지? 엄청 부었네. 그럼 우선 한번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산 거는 제스잽 원드롭 퍼펙션 라이트 컬러.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살 계획이 진짜 없었는데 한번 써보고 엄청나게 좋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사기에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못 사고 있다가 우연히 시코르에 갔는데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제스잽이.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바로 겟했습니다. 뚜두두뚜. 너무 이쁘죠? 진짜 예뻐. 제스잽 파운데이션은 인스타그램을 조금 하신다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그 100만 뷰를 찍어가지고 제가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 이후로 와 한번 써봐야겠다 했다가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여운이 많이 남았던 그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묽지도 않고 꾸덕꾸덕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제형. 색상은 제 피부톤과 맞는 바닐라? 라이트 바닐라 컬러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려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왜 좋냐면 엄청나게 촉촉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톤으로 발리는데 피부 결이 일단 되게 예뻐 보이고 잡티 커버도 진짜 웬만한 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엄청나게 애정했던, 애정하고 있는 제스잽 파운데이션. 제가 따로 메이크업을 할 때 써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요거는 다들 아시는 뷰티 블렌더 퍼프고 요 조그만 거 하나에 24,500원을 해요. 근데 그만큼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개나 샀겠죠? 퍼프는 뭐 대부분 강력한 거면 빨아서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제 피부에만 하는 거면 요거는 뭐 딱히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먹에서도 쓸 수 있고 조그만 부위나 넓은 부위 막 이런 데 다 쓸 수 있어서 이것도 아이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립을 먼저 보여줄까요? 립을? 뭔가 순서가 되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일단 립을 두 개를 샀는데요. 제가 색별로 사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뭔가 가을가을한 거에 눈이 꽂혀가지고 충동 구매를 좀 억제하고자 딱 두 가지만 샀습니다. 하나는 에스쁘아 건데 립스틱 노웨어 파워 매트 모디스트 컬러예요. 약간 가을가을한 색깔인데 좀 오렌지 계열 같은데 이렇게 볼 때는 아닌가? 좀 벽돌색?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그냥 일반적인 립스틱 모양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베이지 톤에 가까운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이거를? 말린 장미? 으깬 장미? 약간 그런 컬러인데 베이스 컬러로 좀 사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데려왔거든요. 이런 컬러예요. 으깬 장미. 어떤 걸 말하는지 알겠죠? 되게 으깬 장미? 이렇게 좀 블렌딩 시켜도 되게 예쁠 컬러. 사실 요거 단독으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단독으로 쓰고 이렇게 입술 막 경계선 같은 거 좀 흐리게 하고 오버립 같은 거 좀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저는 원래 이 립을 몰랐는데 소현스 픽으로 이걸 샀습니다.
서현이랑 항상 화장품을 사러 가면 한 1시간 정도는 화장품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서현이한테 뭐 추천해달라 해서 그거를 다 사요. 서현이는 저한테 추천을 되게 열심히 해줍니다. 요거는 얼마지? 요거는 2만원. 2만원밖에 안 해. 오! 뭐야? 이거보다 저렴한데? 뷰티블렌더 하나에 24,500원인데 립스틱 2만원이야. 짜증나네. 개빡친다. 두 번째로 3C 벨벳 립 틴트를 샀어요. 요것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립치고 15,000원. 토우프 컬러는 되게 저도 사람들이 좀 가을가을한 컬러로 많이 쓰길래 이거를 한번 사본 거거든요. 이건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뭐 딱히 막 신제품이고 신기하고 이래서 산 게 아니라 색깔이 되게 예쁘길래 가을 메이크업 때 쓰면 예쁘겠다 하고 산 거입니다. 이게 발색이 저는 사진으로만 보고 사러 간 건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둡고 좀 많이 진한 느낌이 강했는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좀 무드 있는 벽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벨벳인데 케이스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느낌이 무광이라서 그런가? 팁은 이렇게 생겼고 약간 이런 느낌? 색감이 화면에서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 벽돌색이에요. 이렇게 두 개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려고 원래 이렇게 두 개를 산 거거든요. 되게 이쁘죠? 저랑은 안 어울리지만 뭔가 엄청나게 가을가을한 색이에요. 너무 예쁘다. 내 입술 위에 한번 발라보고 싶지만 오늘은 오렌지를 발라서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패스하겠어. 양파가 옆에서 자고 있네. 중간에 양파 보여줘. 안녕. 자, 립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끝이고 별 게 없네. 그리고 펄! 짠! 스틸라 펄을 샀습니다. 펄 스틸라... 스틸라 하면 아이펄이잖아요? 그래서 뭐 없나 하고 보다가 신제품인지 뭔지 제가 못 봤던 컬러들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예뻐갖고 솔직히 말하면 색깔별로 다 사고 싶었는데 색깔별로 다 살 용기가 없어서 충동구매를 막고자 이렇게 하나만 샀는데 이게 진짜 이뻐요. 색깔이 엄청 영롱해요. 제가 이거를 이거는 눈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눈 밑에 다 지우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이건 35,000원이고 컬러 이름은 원더러스트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만 보면 또 몰라. 이거를 발색을 해봐야 알아. 이건 너무 예뻐요. 펄 엄청 영롱해요. 진짜 되게 그냥 영롱해. 그냥 영롱 그 자체예요. 햇빛이랑 같이 보면은 펄 색깔이 되게 오묘해가지고 좀 초록빛도 보이면서 핑크빛도 보이면서 뭐 진주빛 이런 게 다 섞여 보이거든요. 사이버틱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인다. 너무 예쁜데. 요거를 제 눈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발라봐야겠어. 이거 말고 스틸라 되게 예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그거 다 뺏겼거든요, 친구한테. 그래서 되게 속상했는데 이거는 꼭 사수를 해야겠어. 진짜 예뻐. 이게 화면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속상하다. 대박이죠? 이게 진짜 되게 색이 오묘하다니까요?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겠어. 이게 색이 진주빛도 섞여 보이면서 몰라 그냥 예뻐. 진주, 골드 다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펄 한 게 눈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뭔가 내가 너무 사랑에 빠졌나? 너무 예뻐. 양파 또 코고라 옆에서. 예쁘다. 저는 정말 펄 덕후거든요. 펄이 없으면 메이크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봐야 돼. 너무 예뻐. 아무튼 이렇게 펄을 이렇게 샀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뷰러예요. 시세이도 뷰러. 제가 뷰러는 왜 샀냐면 원래 제가 안 해요. 아시죠? 저 속눈썹 연장해가지고 뷰러랑 이제 마스카라 같은 걸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속눈썹 연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너무 약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는 속눈썹을 붙이고 그냥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려고 이렇게 뷰러를 그냥 구매를 한 거예요. 요거는 시세이도 거고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한 제 기억으로는 4만원? 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오늘 마스카라만 하고 뷰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찝어볼게요. 찝힐지 모르겠지만.
오! 확 올라와. 오, 차이 쩔어. 오, 대박인데? 오! 점막이 보이고 있어. 제가 속눈썹이 엄청, 진짜 엄청나게 짧은 편인데 뷰러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눈이 뭔가 이렇게 빡 올라서 스펀지밥이 된 것 같아. 빵! 그리고 짠! 브로우를 두 개나 샀어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의 80%가 아이브로우예요. 제 인상의 80%를 차지하는 게 아이브로우거든요. 눈썹이 진짜 저의 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저는. 너무 민둥민둥해져 버리니까 눈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브로우 종류만 진짜 몇십 개가, 거의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개 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도 아이브로우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하늘 아래 같은 립스틱 색깔이 없는 것처럼 아이브로우도 같은 아이브로우가 없어요. 텍스처며 색이며 느낌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뜯어볼 거는 그냥 가장 기본 오토 아이브로우거든요. 이곳은 구프 프루프 브로우 펜슬. 이곳은 그냥 오토 아이브로우예요. 그냥 기본 오토. 제가 원래 오토 아이브로우는 클리오만 제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클리오도 가격 대비로 진짜 엄청나게 좋긴 한데 그래도 역시 브로우 강자인 요 베네피트를 따라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클리오 아이브로우를 쓰면 저는 머리색이 이제 밝아졌으니까 되게 밝은 컬러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하면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클리오 밝은 컬러는 어두운 거를 뭐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드러운데 고정을 잘 안 해주면 잘 사라지거든요. 저는 브로우가 되게 오래가는 편인데 되게 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로우를 진짜 사기만 많이 사고 항상 쓸 때는 제가 쓰는 것만 써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브로우 외관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오토 브로우처럼 생겼고 이쪽은 스크류바가 달렸고 이쪽은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뾰족해요. 처음이라서 그런가? 한 번에 선명하게 잘 나와요. 저는 밝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거든요. 되게 보면 텍스처가 조금 매트하게 나온 편이에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매트하긴 한데 그래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릴 때 되게 편한 만큼 지워지기도 잘 지워지거든요. 요거는 맨 피부에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베이스 깔면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잘 안 지워져요. 지속력이 괜찮은 것 같아. 뭐 요거는 제가 데일리로 이제 쓰려고 산 것이고 그리고 대망의 요게 뭐게요? 브로우 컨투어 프로. 이거 아시죠? 이거 요즘 그 베네피트에서 새로 나온 그 브로우예요. 볼펜처럼 생긴 거.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컨실러 두 개, 브로우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요거는 진짜 신박하고 되게 좀 신기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테스트 해봤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색깔도 제가 원하는 요 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하고 그리고 컨실러 컬러도 제 피부톤이랑 맞는 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써봐야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혀있어요. 진짜 볼펜처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컨실러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 점이 가려졌어. 이거랑 그리고 두 번째 컨실러 그리고 브로우 밝은 브라운 어두운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브로우는 일반 그 베네피트에 있는 브로우랑 똑같은 것 같고 컨실러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그냥 눈썹 기본적인 이런 눈썹 라인을 정리해줄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줄 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저 이거 되게 처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보고 되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와 저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갔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충동구매의 신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보면 제가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신박하다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써봐야 편한지 유용한지 그런 걸 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행 갈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왜냐면은 여기에 컨실러가 눈썹에만 꼭 사용하는 컨실러도 아니고 그냥 이런 조그만 잡티 같은 것들은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한 브로우로는 라이너 그리고 연한 브로우로는 뭐 쉐딩이나 브로우 뭐 이렇게 그리고 막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게 가격이 되게 얼마 안 했어요. 얼마 안 한 거 아니네. 44,000원인데 일단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무슨 말 하는 거지 또? 제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메이크업 할 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다섯 개를 샀어요. 총 이렇게 다섯 개의 브러쉬를 샀습니다. 일단 이니스프리 브러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니스프리 브러쉬는 원래 립 브러쉬를 사려고 갔는데 립 브러쉬가 없어서 그냥 그거를 대체할 만한 섀도우 브러쉬를 샀고요. 그리고 그냥 블러셔 브러쉬로 쓰려고 블러셔 브러쉬를 샀어요. 이니스프리에 은근 괜찮은 제품이 진짜 많아요. 마스카라도 괜찮고 립도 괜찮고 목이다. 블러셔도 괜찮고 이제 되게 브러쉬도 은근 괜찮은데 이렇게 생겼고 되게 납작하죠? 납작해요. 모질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좀 탄력이 어느 정도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넓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려고 이거를 샀어요. 이거는 컨투어링 브러쉬인데 아이섀도우 컨투어링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총알 모양으로 생겼어요. 립 브러쉬를 사려고 했는데 립 브러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를 또 소연이가 추천을 해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경계 같은 거를 없앨 때 좀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브러쉬. 이걸 뭐라고 읽어? ELF? 엘프. 엘프? 근데 왜 점이 찍혀있어? 그러면 점을 찍지 말지. 아이라인 점막 채우는 용 브러쉬예요. 젤라인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엄청 날렵해요. 은근히 이런 브러쉬가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소연이랑 좀 많이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찾은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넓게 뾱뾱뾱 한 세 번 정도 찍어서 점막 채우는 용으로 샀어요. 이거는 섀도우 브러쉬인데 올리브 크라운? 이거 5,000원짜리네. 이거 시코르에서 샀는데 이거는 그냥 라이너 그리고 그 라인 같은 거 좀 스머징할 때 쓰려고 샀어요. 그래서 조금 얇긴 한데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둥글게 생긴 타입이에요. 이것도 탄력 있어요. 근데 좀 거칠거칠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산 브러쉬 중 가장 비싼 브러쉬. 더 툴랩. 요거 35,000원이에요. 겁나 비싼 것. 아 너무 비싸. 이거는 솔직히 제가 그냥 좀 소문으로만 좋다 좋다 하고 들어가지고 산 건데 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하던데? 그리고 이게 모질도 되게 부드럽고 좀 촘촘하게 돼 있어서 모공 같은 거 메꿔줄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브러쉬를 사용을 한 적 있어요. 옛날에 메이크업 일을 할 때. 근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둥글려서 발라주면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그런 브러쉬였거든요. 근데 뭔가 이것도 그런 브러쉬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얇고 촘촘한? 부드럽고? 그래서 뭔가 저도 모공이 뚫려있는 건 아니지만 잡티가 있고 피부결이 조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사봤어요.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안 좋으면 혼낼 거야. 뭔가 많이 없네.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화울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렌즈를 제가 보여줄 건데 렌즈는 이렇게 네 개를 샀어요. 원더아이라는 거를 이렇게 색 색깔별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 이것은 아이돌 렌즈예요. 로망 프로. 이거 네 개 다 렌즈 스토리? 렌즈 스토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아이돌 렌즈 로망 프로 라인을 되게 많이 찾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가져가는 방식만 봤지 직접 구매를 실물로 보고 하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우연히 렌즈 스토리를 들어갔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드디어 했습니다. 원래 구매를 하고 싶었던 거는 로망 프로 브라운이랑 이제 그레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로망 프로 브라운이 아예 품절이 돼서 안 나오고 그레이는 이제 도수를
1로 사면은 있대요. 그러니까 영도수가 없는 거고 1로 사면 있대요. 그리고 로망프로 인디아를 샀어요. 인디아는 0이 있다 해서 인디아를 사고 이제 그레이를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망프로 이 라인이 아예 사라진대요. 그래서 기다려도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구매를 했어요. 0이 남은 거를. 렌즈는 제가 특별히 눈에다가 한번 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렌즈를 먼저 빼줘. 먼저 요 렌즈를 껴주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파랑색인데 안쪽이 브라운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꼈을 때는 눈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 되게 무서운데. 괜찮겠지? 근데 좀 눈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렌즈 자체가 원래 착용감이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테두리는 파란데 안쪽은 약간 호박빛이 돈 렌즈예요. 오, 나 눈동자 차이 봐. 근데 개인적으로 착용감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래 끼고 있기는 불편하고 이쁠 때 잠깐 끼면 좋을 렌즈?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에는 이 그레이 컬러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엄청난 그레이. 약간 백색에 가까운데? 오, 늑대 같아. 느낌 엄청 다르죠? 근데 뭔가 나 지금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사실 메이크업 좀 진하게 할 때 쓰고 싶어가지고 산 거예요. 평소에는 못 끼고 다닐 것 같아. 너무 진해서. 오, 근데 이쁜데? 그리고 이거를 빼주고 로망프로 인디아를 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짠! 이렇게 렌즈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 원더 아이는 보여드리고 싶어도 한 달용 렌즈라서 지금 개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달용이라서 일단 직경은 13.4 정도? 이것은 제가 조만간 메이크업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여러분, 이렇게 하울이 다 끝났는데 오늘 저랑 같이 화장품 뜯어보는 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제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도 내고 중간중간 재채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건강하게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푹 자야겠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